4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나가서 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아이들이 아침 운동을 하니까 싱싱 에너지가 또 올라갔어요. 알아! 나도 지금 다 봤다고! 싱싱 마을 녀석들이 밖에 나가 활동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몸이 허약해져 싱싱 에너지가 떨어질 텐데, 저 녀석들을 집에만 있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세균캣님! 주사위 게임을 해서 지면 벌칙으로 좋은 방법 100개 만들게 할까요? 게임이나 할 게 아니잖아! 게임? 오케이!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 세균팡팡! 세균팡팡! 콩팡팡팡! 콩팡팡팡! 세균팡! 콩팡팡! 콩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까? 세균팡팡! 세균팡팡! 콩팡팡! 그럼 호모이 또 벌칙 받는 거야? 내가 멋있게 그려줄게. 두고보자 캐러. 콧구멍은 캐러한테 못 이길 것 같다. 맞아 맞아. 어? 어? 저게 뭐야? 가보자. 자. 이걸로 움직이는 건가 봐. 해보자. 멋지다. 야, 멋지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봐. 이쪽으로 해야 돼. 이제 이것만 있으면 돼. 캐로 얼굴에 왕코 수염을 그려줄 테다. 어우, 미안 미안. 너희 뭐 하는 거야? 어? 이거 진짜 재밌는데 한번 해볼래? 그래. 캐로, 다시 도전하러 왔다. 아. 너희 다 뭐 하는 거야? 어디 어디? 아, 뭔데 뭔데 뭔데? 나도 같이 하자. 얘들아, 우리 운동하러 가자.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고 게임만 하면 몸이 허약해져서 안 된 말이지. 나 100점이다. 벌써 100점이라니. 한 번 더 해. 좋아, 도전을 받아주지.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래. 이거 누구 거야? 아, 내 거. 내가 가져도 돼? 고마워. 자, 간다. 아유, 간다. 싱싱 마을에서 운동은 내가 최고지 뭐니. 간다. 그래, 캐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바다가 더할까? 좋아. 어? 이게 뭐지? 이번엔 좀 더 빠르게 쳐볼까? 어떻게 된 거지? 바닥이가? 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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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약하다.
왜 아직도 물뿌리개를 안 고쳐놓은 거야? 벌써 채소들이 시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돌려줘, 돌려줘. 가줘, 돌려달라고. 그럼 오늘 꼭 고치겠다고 약속해. 그래. 게임하느라 바빠서 잊어버린 거지 뭐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젠 게임을 그만하게 해야 해. 얘들아 큰일 났어. 농장의 채소들이 다 시들어버렸다고. 어서 가서 물을 줘야 해. 코코몽 일어나. 농장에 물 들어가자. 채소에 물을 주면 우리한테 운동도 되고 좋지 않나. 그래, 다들 빨리 일어나. 피곤하고 힘든데 나중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오랫동안 게임하고 놀면서 농장에 가는 건 힘들다는 게 말이 되니? 거짓말 아니야. 게임을 오래 했더니 피곤해. 200점이다. 싱싱 마을 녀석들은 허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채소들은 시들어 척 늘어지고 이것이 게임계 능력이지. 출동할까요? 물론! 자, 농장에 빨리 물을 줘야 해. 채소가 모두 시들었잖아. 안녕. 선물을 받았으면 고맙단 인사 정도는 해야지. 참 예의가 없구나 코코몽.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다는 거야? 그 게임기 말이야. 뭐? 그래, 이 게임기는 다 세균킹이 보낸 거였어. 내가 보낸 건 맞지만 게임하느라고 농장을 가꾸지 않은 건 너희야. 중요한 건 게임기의 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지. 힘을 보여줘라 테니스 킹. 나이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게임만 하면 금세 지치고 허약해지지. 그런 나이들에겐 빠른 공격이 최고야. 테니스 킹 공격.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도와줘 로보코. 이제 냉장고 나라는 세균 왕국이라고. 또 이렇게 로보콤 길을 돌아봐. 바다가 채소 좀 던져줘. 알았어. 코코몽 바다.
로보콥 이 라켓을 받아! 네? 좋아요, 세경캣님! 으쌰! 건강해져. 운동하고 나서 농장에 물 주러 가자. 몸이 아주 가벼워질 거야. 제발 참아줘, 아로미. 음식을 먹은 만큼 꼭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이 뚱뚱해지지 않고 건강해진대. 우리 다 같이 운동 시작! 일찍 잠을 자요. 그래서 세 마리 아기 돼지는 힘을 합쳐 늑대를 물리치고 사이좋게 살았대. 와, 재밌다. 와, 더 읽어줘. 어? 너무 늦었잖아. 그만 자자. 또 듣고 싶단 말이야. 하나만 더. 줄 때가 제일 재밌어. 자. 그럼 정말 딱 한 곳만 더 읽고 자는 거다? 옛날 옛날 커다란 호숫가에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하루미는 아침 일찍 꽃에 물을 주는데 오늘은 왜 안 보이는 거지? 늦잠 자나? 아로미는 일찍 일어나니까 놀이방에 갔을지도 몰라. 내가 1등 하려고 했는데 빨리 가야지. 가자, 오몽아! 벌써 아침이야? 난 몰라. 졸려. 얘들아, 일어나. 친구들이랑 아침 먹어야지. 꽃에 물도 줘야 하는데. 밤에 늦게 자니까 잔소리쟁이 아로미도 늦잠을 자는구나. 이걸 잘 이용하면 싱싱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을 텐데. 아로미도 늦잠을 자니까 별 수 없네요. 응? 근데 감자팡은 어디 있는 거야? 잘했다. 난 밤에 놀면서 과자 먹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늦잠을 자지. 그래! 싱싱 마을 녀석들이 계속 늦잠을 자게 만들어줘야겠다. 어떡해요? 세균팡팡 뭘 만들어 보여 지킬 거야! 책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팡이라고. 한번 보면 잠도 못 자고 계속 보게 될걸. 얼른 몰래 갖다 놓고 와. 네. 자, 다들 아침 먹어. 우와, 잘 먹겠습니다. 와, 아침 일찍 운동했더니 배고프네. 아로미, 어디 아파? 아니, 두콩, 세콩, 네콩이랑 책 읽다가 늦게 자서 졸려.
아마 아직도 자고 있을 거야. 아직도 잔다고? 내가 깨워서 데려올게. 목말라. 나도 물 마시고 싶다. 몇 시야? 얘들아, 아침 식사 시간 훨씬 지났어. 늦었으니까 얼른 밥 먹으러 가자. 나 배 안 고픈데. 친구들이 기다려. 어서 가자. 알았어. 얘들아, 안 먹고 뭐해? 나중에 먹으면 안 돼? 이 콧구멍님처럼 부지런해져야지. 어제 꼴찌러운 게 누구였더라? 아, 얘들아! 내일 아침 식사한 1등으로 놀이방에 오는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하는 게 어때? 와! 바나나 파이도 되는 거야? 응!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아침으로 먹는 거야. 내가 1등하면 아무리한테 아이스크림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난 그럼 사과 파이. 난 쿠키. 맛있겠다. 우리가 자고 싶은데 오늘 늦잠 잤더니 하나도 안 졸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자는 거다. 하나 둘 셋. 왜 안 자? 두꽁이 떠도 안 자네 뭐. 아로미가 책 읽어주면 좋겠다. 이 책은 뭐지? 예쁜 책이다. 이거 읽어보자. 안녕 얘들아. 책이 아니잖아. 그래, 난 책이 아니야. 책보다 훨씬 재밌는 이야기팡이라고 해. 이야기팡? 옛날 옛날에 완두 삼총사가 있었어요. 우와. 셋은 아주 용감하고 사이가 좋았죠. 삼총사는 매일매일 새로운 곳으로 멋진 모험을 떠났어요. 지붕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 2층에 두고 왔어. 얘들아, 집에 안 가고 뭐 하는 거니? 뭘 보고 있는 거야? 둘이야, 캐로야, 안녕. 너희도 같이 놀자. 그때 완두 삼총사 앞에 무서운 당근 바이킹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힘센 둘이 용사가 도와주러 나타났죠. 당근 바이킹은 예쁜 공주님을 납치해 가려고 했어요. 얘들아, 일어나. 우리 아침 먹자. 삼총사 어디 갔니? 이젠 둘이랑 캐로까지? 그러게. 우리 밤에 완두 너구리들이 뭐 하는지 알아보자. 그래. 역시 녀석들이 늦게까지 앉으니까 싱싱 에너지가 떨어지는군. 자, 그럼 곰팡 공격하라. 출동! 저봐, 아직도 놀이방에 불이 켜져 있어. 무슨 놀이를 하는 건가? 빨리 가보자. 백설공주는 변장한 마녀가 주는 사과를 받았어요. 저게 뭐지? 백설공주가 사과를 한 눈 먹는 순간. 얘들아, 이쪽이야. 애들이 이상해. 와, 어떻게 된 거지? 세균키! 코코몽, 네 친구들이 내가 보낸 이야기팡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더라. 네 짓일 줄 알고 나도 작전을 준비했다고. 얘들아! 여보콩 출동! 뭐야? 러콩이 숨어있는 게 작전이라고? 이야기팡 공개!
로봇콩이 고자네. 잘 자, 깡통. 자, 계속 공격! 저 강아지는 또 뭐야? 내 작전이 어때? 작전이었다고? 감자팡! 빨리 이야기팡을 일으켜 세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짜잔! 여기 있어요. 아니야! 이쪽이 아니잖아! 이게 이야기팡 변신! 안녕. 드디어 싱싱 마을은 세계 왕국이 되는. 야기 팡! 얼른 저 강아지를 잡아! 그래, 눈을 보면 체면에 걸리는구나. 로봇콩, 지금이야! 이번엔 진짜로 다 이겼었는데! 다음에 꼭 이길 거야! 우리가 늦게 자서 미안해. 괜찮아. 오늘 내 작전 어땠어? 어머, 정말 멋졌어. 호박이 최고! 재미있는 동화책도 밤에 잠 안 자고 보면 늦잠도 자고 밥맛도 없어지는 거야. 친구들, 밤에는 일찍 자야 해. 내 비밀 친구는 누구? 시간에 장난감 좀 가지고 놀지 마, 코코몽. 뒤꿈치 파이! 누가 다 먹었어, 누가? 내콩이 네가 돌아다니는 동안 우리가 다 먹었지. 그러니까 식사 시간엔 돌아다니지 말라 했잖아. 알았어, 새로 구워줄게. 정말? 식사 시간에 딴짓하는 버릇을 고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치긴 왜 고쳐? 저 좋은 버릇을! 저 녀석들이 식사 시간에 계속 딴짓을 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 아하! 좋은 생각이 있어요! 비밀 친구를 변장해서 같이 놀 친구를 선물해주는 거예요! 몰래 친구를 도와주고 선물도 주는 비밀 친구 말이에요! 어허! 비밀 친구! 세균팡팡! 세균팡팡! 콩팡팡팡! 콩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콩팡팡! 콩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 거야! 세균팡팡! 세균팡팡! 콩팡팡팡! 콩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사용하지. 응? 비밀 친구 선물로 보내가는 응? 거군요. 그렇지. 그럼 싱싱마을 녀석들은 로봇 강아지랑 장난치고 돌아다니느라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 싱싱 에너지가 떨어지게 될 거야. 제가 코코몽인 척하고 갖다 줄게요. 비밀 친구, 비밀 친구. 룰루룰루루. 뚜둥뚜둥. 나는 야 활명한 코코몽. 뭐지? 로봇 강아지네. 자, 두콩세콩 내콩아 안녕. 난 너희의 비밀 친구야. 이 로봇 강아지는 내 선물이야. 어? 아, 알았다. 코코몽, 네가 준 거지? 아니, 비밀 친구가. 그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건 코코몽. 아니, 비밀 친구 뿐이잖아. 발명왕 코코몽. 코코몽이 왜 저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지? 점심 먹을 때 강아지도 데리고 가자. 좋아, 좋아. 비밀 친구가 선물해 줬다고? 응, 카드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긴 자기가 만들었으면서. 또 식사 시간에 가지고 놀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다 알아, 코코몽. 이번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널 정말 좋겠다. 비밀 친구가 누굴까? 코코몽, 비밀 친구는 비밀로 해야지. 그게 규칙이잖아. 그래. 이제 그만 밥 먹자. 왜? 배고파? 내 강아지야, 이거 먹어봐. 내 콩아, 로봇 강아지랑 노는 건 식사 끝나고 해. 식사 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먹었다, 먹었다. 강아지야, 이거 먹어봐. 내가 줄래. 나야 나. 강아지는 내가 줘야 먹어. 나도. 얘들아. 더 이상 안 되겠어. 벌써 다 치웠네. 우리가 노느라고 아무것도 몰랐나 봐. 어떡하지? 배도 안 고픈데 뭐 어때? 이따 저녁 먹으면 되지. 맞아, 배고프면 간식 먹으면 되고. 그럼 우린 나가서 놀자. 다들 뭐 하고 있을까? 나 지금쯤이면 배가 고프기 시작할걸? 이번엔 꼭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고 딴짓하는 버릇을 고쳐야 해. 아유, 배고프다. 강아지랑 나중에 놀고 먼저 밥부터 먹을 그랬어. 맞아, 아깐 이렇게 배가 고플 줄 몰랐는데. 아이, 귀찮아. 그만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코코몽? 몰라. 코코몽, 네가 만들었는데 몰라. 내가? 아니야. 녀석들이 제대로 먹지도 않고 뛰어다닌다게 싱싱 에너지가 떨어졌군. 그럼 가볼까? 싱싱마을로 출발! 도대체 비밀 친구가 누구지? 누구긴 누구야? 바로 나, 세경 케이지! 활명한 코코몽! 세경 케이지!
그럼 바로 난 나 훌륭한 코코몽. 어때 똑같지 똑같지. 감자팡. 그럼 로봇 강아지도? 물론이지. 우리 애사 시간에 돌아다니게 하려고 비밀 친구라고 속여서 로봇 강아지 보낸 거야? 오늘이야말로 위대한 나의 능력을 보여주지. 로봇콤 출동! 아, 로봇콤! 로봇콤 냉기로 공격해! 재밌다 재밌어. 로봇콤 어서 일어나. 이때다 이때. 이럴 줄은 몰랐지. 에, 채소. 로봇콩이 먹을 채소가 있어야 하는데. 코코모. 여기 과일이 있어. 어림없지. 이건 몰랐지. 코코모, 이제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던져봐, 던져봐. 아! 로봇콤! 받아! 잘했어, 멍멍탕! 그럼! 이때다! 로봇콤! 받아! 로봇콤 냉기 발사! 어디 도망가? 로봇콤! 이제 식사 시간에 딴짓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을 거지? 물론이지. 식사 시간엔 딴짓하지 않고 잘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 말씀 친구들도 잘 알겠지?